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박대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이야기 중에서 이제 뇌 부분에 대해서 영상 이야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뇌 이제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 그리고 뭐 CT나 MRI 그리고 뭐 혈관 조영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뭐 영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는 거는 기본 영상 검사에서 그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뇌의 그 병변에 맞춰서 어느 병이 있을 때는 어떤 검사를 진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건 사실 뇌는 아니고 이제 머리에서 이제 머리 엑스레이를 찍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병이 바로 축농증입니다. 부비동염이라고 우리 하죠. 축농증 부비동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몸에는 이제 부비동이 있습니다. 부비동이 이제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상악동이 있고요. 상악동은 이제 우리 광대뼈 바로 밑에 있는 상악동 그리고 눈썹 바로 위쪽에 전두동이 있고 그리고 뭐 사골동, 저평동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비강이랑 이어져 있는 빈 공간들이거든요. 아직 뭐 그 공간이 어떤 의미에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밝혀진 바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부릅니다. 부비동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부비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부자가 그 회장 부회장 할 때 그 부자입니다. 뭐 갑상선 부갑상선 할 때 그래서 부비가 이제 비의 부비란 뜻이거든요. 코 그리고 부코. 그 코의 주변부라는 얘기고요. 코의 주변부에 있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이제 부비동이라고 쓰고요. 우리 이제 영어로는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파라가 이제 우리 그 주변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살이 이제 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비동 공간을 이제 사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나살 사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PNS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PNS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여기 사진도 제가 지금 갖다 놨는데 이런 식으로 부비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근데 이제 비염이 심해져 가지고 안쪽으로 이제 코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콧물 재채기 막 이런 것들이 막 심해지면 안쪽으로 세균성 감염이 생기면서 이 염증으로 인해서 물, 무슨 약간 가래나 콧물 같은 이런 것들이 이 부비동 안으로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부비동 염이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차게 됩니다. 뒤쪽에서 계속 나오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 발생하는 거가 물이 생깁니다. 물. 실제 뭐 먹는 물 그런 물이 아니고요. 점액이나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액체 종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들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진단할 때 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워터스 뷰 혹은 컬드헬 뷰라는 이런 뷰들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비동염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컬 AP라고 해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 부비동의 공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지 혹은 물이 차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확인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목을 들어 올려가지고 워터스 뷰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렇게 상악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컬드헬 뷰는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이고 15도에서 20도 정도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렇게 찍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전두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얗게 잘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부분에 혹시 물이 차진 않았는지 이런 염증들을 확인하기가 좋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축농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워터스피입니다. 고개를 들고 있죠, 그렇죠? 고개 이렇게 들고 있는. 혹시 외우시려거든 이제 물 수영할 때나 물 빠졌을 때 고개 이렇게 들고 숨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터스피거든요. 물론 워터스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이기는 한데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상악동이 이렇게 보이죠. 관자놀이 바로 밑쪽에 이제 상악동인데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좀 다르죠, 그렇죠? 왼쪽에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뭐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콧물이나 가래 같은 그런 액체 종류의 뭔가가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걸 보고는 우리가 맥실러리 사이너스니까 상악동에 사이너사이티스가 있다. 부비동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축농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 항생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빨리 안 좋아지거든요.
항생제랑 써가지고 이제 코막힘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겠죠.